내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구름다육에서 서가지고 온 다육이 어큐라. 너무 예쁘죠? 어큐라. 얘는 신상 다육이. 이름이 레오나. 이름이 너무 예뻐. 아니 이름이 예쁜 게 아니라 다육이가 너무 예뻐. 이름도 예쁘지만. 어큐라 화분에서 꺼내서 흙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엄청 크지만 어큐라가 그렇게 큰 그 몸집을 하고 있지 않아서 흙을 후루룩 털 수가 있죠? 아, 얘도 잎이 반만 말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아가네. 뿌리는 많이 털지 않고 요대로 남겨두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육이 이름 레오나. 아, 저 다육이 이름을 요즘에 막 못 외우겠어요. 와, 딱딱하다. 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조금 부셔줘야 되니까 살살 이렇게 이제 부셔가면서 코코피트가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요. 이게 이 코코피트가 오랫동안 쓰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그 혹시 그 엄마들은 어머 저 흙이 왜 저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흙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갖고 뿌리랑 진짜 하나가 돼서 뿌리를 이렇게 그 흙이 뿌리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흙 속으로 뿌리들이 이렇게 타고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분갈이를 할 때 이렇게 다 뜯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버리고 더러워. 그다음에 러블리 로즈 목대 있는 애기 러블리 러블리 완전 목 어머 적심으로 만들어냈어? 뒤에 애기 하나 더 있네. 대박. 러블리 로즈는 사랑이죠. 진짜로 제가 러블리 로즈를 왕창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목대에 나와있는 요 정도까지는 못 키웠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1년인데 저거밖에 안 크는 거야? 야 이 진짜 심하네. 애들도 가난 애기도 1년 키우면 뒤집기하고 기어댕기고 하는데 아니 다육이 1년 키웠는데 아직도 저렇게 쬐끔해?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엄청 아직도 5월달부터 제가 입고지 시작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비록 한 거지만 지금 이렇게 없어요. 이렇지 않아요. 진짜 못 키우는 거죠.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야. 어디 갔어? 자. 우선 러블리 로즈는 요 예쁜 5월의 신부예요. 이게 요거 플라스틱인데 제가 예전에 행복한 꽃그릇에서 요 화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합식해 줄 거예요.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우와 예쁘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야 왜 저렇게 아무렇게나야 할 수 있지만 심을 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심을 때 이거 갈망이 안 들어간다. 너무 크다 이 갈망. 그래서 미니 깔망 준비했습니다. 미니 깔망은 들어가겠죠? 그렇지. 이 미니 깔망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조정하라고 마사를 살짝 넣어줍니다. 자, 마사 넣어서 깔망이 옆으로 비꼈어. 이렇다니까. 깔망 고정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배양토를 넣어서 이게 러블리 로즈가 이 러블리 로즈가 뿌리가 많이 이렇게 내려온 타입이 아니어서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까지 하고 이게 핀셋이 없냐? 없냐? 핀셋이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가씨 머리에다가 러블리 로즈를 꽂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애기를 키우고 있어서 제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심어줄게요. 보통은 키를 맞춰서 앞쪽에다가
큰 다육이를 꽂아주는데, 뿌리를 다 살려가서 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다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개, 야물딱진 두 개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 러블리로즈 한 포트가 3,000원씩이었어요. 목대가 이렇게 나온 무겁죠. 완전 완전 애기가 크다 말고 무거운 거안 돼. 전체적으로 지금 다 뽑힌 거 보셨나요? 이런 다시 심어줍니다. 넌좀 이쪽으로 가라. 이 화분은 제가 진짜로 이 화분에다가 다육이 심고 싶어갖고 진짜 아껴뒀는데 아끼다 똥되기 전에 얼른 심어줘야지. 죄송합니다. 제 엄마랑 그 뭐야 생토볼도 엄마가 갑자기 야 아끼다 똥되겠다 얼른 쓰자 이러면서 갖고 오셨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싼데 사놓고서는 쓰려고 샀는데 못써잘 그리고. 희한해. 저는 그게 그래요. 그 뭐지? 숯불을 그렇게 아까워해. 하고 못써 잘. 희한하게. 왜 그런 거야? 자꾸 쓰면서도 아깝다고 하니까 구독자님이 어떤 분이 저 아유 죄송해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오죽하면 선물을 주셨어요. 자꾸 아깝다고 막 이러니까 쓰면서 아깝다. 아이고 아가씨 미안해. 완전 흑세례를. 에이, 또 나와 마른 잎. 너는 안 되겠다. 제가 러블리 로즈를 이제 식재를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막 빡빡하게 식재해 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선호하지 않게 됐는데 얘는 근데 목대가 있어 갖고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기들이 재활용한다고 아빠한테 이건 버려도 돼, 저건 버리지 마. 지금 코치받고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냐? 이 진짜. 제가 몇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재활용 담당은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이렇게 러블리 로즈 으따 이쁘다. 아 요요요요요 뽕뽕이를 줘. 여기다 더 심어주고 싶다. 이거 너무 이쁘다. 기분 전환 진짜 최고. 우와. 그리고 얼른 심어야지 딴짓하지 말고. 요내 이름은 어큐라 되겠습니다. 어큐라는 이 화분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주는데, 어후, 어떡해. 깔망 훌떡 깔고, 그다음에 마사를 깔고, 얘는 목대가 있어서 껌이죠. 이런 수형은 분갈이하기 껌입니다. 이거 거꾸로 보이는 거 맞나? 기분해? 왠지? 이렇게? 그 많은 다육이 화분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마음에 쏙 맞는 이렇게 화분이 하나 없는지. 왜냐면 얘가 쌍두다 보니까 이 쌍두에 어울리는 화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더라고요. 뭐요? 너무 뒤로 간겨? 우짤까? 너무 뒤로 밀렸나? 앞으로 갈까요? 했더니 자, 얘는 목대가 있어서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은
화산석 가지고 장식을 좀, 아유 오늘 왜 이러냐. 장식을 주면 좋은데 만만한 게 또 없어. 이게 뭐야 이게. 그건 아닌데. 얘는 이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흔들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왜냐면 얘가 목대가 있어서 뿌리도 있고 목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흔들린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얘는 자리 금방 잡을 거야. 아쉬운 게, 야, 요렇게 목대가 좀 있는 요런 그 쌍두를 심을 수 있는 롱분? 호리병 스타일의? 꽃병 스타일의? 롱분? 아, 그러면 예쁠려나? 아까 사실 저 5월의 신부 있잖아요. 그 시리즈에서 제가 분갈이 하려고 갖고 왔다가 너무한가 싶어갖고 제가 여기다 옮겼거든요. 이렇게 상공에서 보면 요런 모습. 마사 밥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너는 왜 하나는 딴 데 보고 하나는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냐. 서로 사이가 안 좋은겨? 왜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지? 그리고 요거는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니야 너 이름 기억 못해. 어딨어 이름 좀. 네 진짜.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보다도 여기가 더 이쁩니다. 요 화분, 요거 단지내다 이게. 요 화분. 러블리 로즈 식재대에 해놓은 이게 너무 예뻐갖고 같이 좀 해주고 싶네요. 저 러블리 로즈는 이건 지금 다 구름다육에서 온 다육들이에요. 뿌리 요만큼 지금 갑니다. 화분 사이즈하고 괜찮죠? 와 진짜 예, 흙도 거의 다 썼네. 이 화분은 단지내 다육에서 판매했었던 화분. 예. 너무 이쁜데 이거? 얘 이름이 뭐였더라? 영상 초반에 나오는데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완전 예쁘다. 레오나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살짝만 나오자. 살살살 목대를 제가 살짝 뺐어요. 너무 이쁩니다. 자 갑자기 왜 한숨. 배가 고파가지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얼른 하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어머 삐뚤어졌어. 어떡해. 야, 너 고개 돌려? 이렇게. 너무 쌍두 수영은 진짜 좀 재미없고 밋밋한 것 같아. 쌍두 수영이. 아이고야. 바닥이. 자, 제가 요거 진짜 빠르게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게 로시타거든요. 요 로시타는 이게 그 꽃나래 다육의 로시타인데 제가 요거 왜 하냐면 저 5월의 신부 머리에다 이거 꽂아주고 싶어요. 그래갖고 하고 싶어. 이거를 저것도 해줘야 되겠다. 얼른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로시타. 요거는 분갈이 해서 여러분 영상 마무리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 너무 이쁠 것 같아갖고 러블리 로즈 분갈이한 거 보니까 너무 예뻐서 이거는 분갈이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예쁘죠? 이 러블리 로즈 합식하느라고 이 화분을 꺼냈다가 이 화분에다가 로시타와 아이코이리스까지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5월의 신부 세자매 진짜 예쁩니다. 완전 울었네. 막 눈물이 또르륵. 아이고야 시집가서 잘 살겠네. 자 여기 이렇게 삼둥이 분갈이 했고요. 자 이쪽 뒤쪽에다가도 또 요거는 레오나. 여기는 어큐라. 너무 예쁘죠? 완전 색감이 환상적인 살구 색감. 요 다육이들 제가 분갈이 했어요. 아우 하나에 놓고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다. 요거는 색감을 진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색감 환상적인 다육이. 구름다육에서 온 레오나, 어큐라, 러블리로즈, 군생, 그 다음에 이 로시타는 제가 꽃나래다육에서 품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 천물은 일주일 있다가 줄 겁니다. 이 정도 화분 사이즈에는 종이컵 반컵이나 혹은 이 화분은 조금 더 작기 때문에요. 소주컵 반컵 정도 준다 생각하면 딱 맞을 듯 해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